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사건 기억하시죠?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담당했던 박정길 기억하시죠? 이 사람, 대학 재학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았던 운동권 출신이라고 합니다. 역시 초록은 동생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얼마 전 문재인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브루나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세 나라를 순방하고 난 뒤에 귀국한 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3월 18일이었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가 떨어지자 검찰과 경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김학의 사건은 지금 13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검사 13명이면 엄청난 수사 인력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은 이렇게 난리를 펴고 정말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단의 단장은 아무도 지금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 당사자가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또 일사부재질이라고 당시에 무혐의로 그렇게 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란 말씀이죠. 나중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세월이 바뀌면 이번 수사를 맡은 수사단장 또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지시하니까 지금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시했던 버닝썬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 버닝썬 사건, 지금 보면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보면 제가 볼 때는 흐지부지 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경찰 기자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사건 담당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시경 캡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위에 지시는 있긴 하지만 정말 이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성과라고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 한 사람만 구속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한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경찰총장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역시 경찰총장이 지금 제일 경찰에서 제일 높은 민감용 경찰청장보다 더 높은 모양입니다. 도대체 경찰청장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경찰총장 윤규균 총경이 그 정체가 드러난 후에 어떻게 입건을 한다, 어떻게 한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경우에 이게 입건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대표 부부와 골프를 쳤니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경찰 지금 보면 여기 골프 쳤던 골프장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라 합니다. 벌써 그때 일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 압수수색 탄핵입니다. 그리고 골프비는 누가 냈는지 서로서로 나눠서 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냈는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이것도 어디에서 먹었는지, 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때윤 총경이 정말 막강하긴 막강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 총경의 부인 경정입니다. 김모 경정. 지금 말레이시아 주재관 영사입니다.
언론에서는 소환조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환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이 소환조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이메일로 그렇게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유인석 대표 부부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언론에서 같이 골프를 친 것으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지 FT 아일랜드 최종원으로부터 말레이시아 현지 공연 때 티켓 석장 정도만 받았다. 이 정도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것은 입건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경찰의 품위 문제 정도로 어느 정도 징계, 그것도 가벼운 경징계로 그렇게 끝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 세상에 터져 나오도록 계기가 됐던 김상교 씨, 28살 김상교 씨가 버닝썬 클럽에서 2008년 11월 24일인가요? 그때 한 여성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다. 버닝썬 관계 업소 종업원들 또 이사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자기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경찰관 4명이 오히려 김상교 씨를 폭행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크게 터졌는데 이 경찰관들 4명도 지금 별다른 혐의가 없어 경찰서 내 청문 감찰관실에 그냥 징계 정도가 의뢰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김상교 씨 폭행당한 사진을 보니까 완전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112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와서 제대로 처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업소 편만 두둔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금고 조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이 동풍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추해 본 결과는 이윤 총경, 이 사람 때문이 아닌가. 이 사람 2017년도 민정수석실 청와대 행정관으로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 행정관을 마친 뒤에 바로 경찰청 인사 담당관에 그렇게 보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일 막강합니다. 경찰청 인사 담당관. 이것은 앞에 자기 밑에 있는 경찰관들 진급을 시키고 또 어디 다른데 전보를 시키고 물 좋은, 자리 좋은 이런 곳에 인사를 하는 그런 주무부수 일종의 장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뒷배기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노무현 정부 때 경감 시절에도 역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하니까 지금 경찰청장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막강할까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윤 총경이 우리들 병원이라고 이전 노무현 정부 시절 부산에서 시작된 병원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 때 굉장히 힘이 커졌습니다. 무슨 대출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른 대출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윤 총경이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자칫 윤 총경을 건드릴 경우에 이것이 폭발돼서 마치 김태우 수사관이 공익제보를 하고 또 내부 폭로를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재현될까봐 시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맡아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검찰에서 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도 검찰이 경찰보다는 수사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부정에는 물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깨끗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맡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닝썬 어떤 업소입니까? 대한민국 수도, 그것도 수도 서울의 한복판, 중심지, 노란자의 땅에 있는 강남에 자리 잡은 그런 업소입니다. 아주 물이 좋다고 그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나드는 중화권 VIP 손님들이 하루에 술값으로 2억 원을 날린다는 그런 종업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술값이 세트별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일 비싼 것이 바로 만수로 세트. 한 세트에 무려 1억 원이라고 합니다. 1억 원. 보통 월급쟁이들이 1년 벌어도 1억 원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술값에 1억 원. 어떤 VIP 손님은 2억 원어치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VIP 룸에서 보고 마음에 드는 우리 여성들, 한국 여성들, 또 중화권 남자들이 한국 여성들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합석을 시키고 합석에서 또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뽕. 물뽕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는 필로폰을 물뽕이라 합니다. 이게 보면 GHB라고 하죠. 감마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라는 영어 말에 앞자를 따서 GHB, 일종의 물뽕입니다. 이것을 술이나 물에 타서 먹이면 이게 술에 그 10배 이상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완전히 혼전이 되고, 그리고 이 효과가 4시간까지 간다는 겁니다. 완전 이 물뽕을 먹을 경우에 여자는 그냥 쭉 뻗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VIP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폭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종종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 녀석은 자기 친구가 그렇게 당한 적도 있었고, 자기가 합석 제의를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한 여성이 완전 초죽음이 돼 있고 남자들이 그 위에서 성폭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왜안 나타났을까요? 이 버닝썬 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 관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김상교 씨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신모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버닝썬 업소가 하도 물이 좋다고 하기에 자기가 부모로부터 돈을 상당히 많이 이제 가져갔죠. 2천만 원 이상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버닝썬 업소에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데 왜 출입이 됐을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을 찾으러 그 업소에 가서 또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허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소와 그리고 경찰 간의 유착 관계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난번 SBS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보니까 취재진이 강남경찰서에 가서 이 문제를 취재하는데 완전 강남경찰서 간부들이 취재진에 대해서 완전 노골적으로 비토를 놓고 난리가 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경찰서 출입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걸 사스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기자라든지 취재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오만불손하게 대하는 모습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무슨 찌약을 먹은 것이 아니면 도대체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취재진에 대해서 아주 무슨, 왜 경찰서에서 이런 취재를 하느냐, 사진을 찍느냐, 나가라,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경찰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버닝썬이라는 업소 안에서 우리의 젊은 여성들이 중국 중화권 VIP 손님 또는
다른 외국 손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업소에 가서,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업소에 가서 난리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여성가족부라든지 우리 여성단체에서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병자호란 때 우리 많은 여성들이 중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서 못 돌아오고 겨우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향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요즘 뭐 하향년이라 돼가지고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을 화향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중화권 VIP 손님들에게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또 거기 출입하는 여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입니다. 우리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렇게 당하는데 왜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에서는 이 버닝썬 수사를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거기 또 마약이 또 그렇게 많이 놔둔다는 거 아닙니까? 마약이 도대체 어떤 물건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신 것처럼 중국인 여성 애나라고 있습니다. 이게 MD라고 일종의 영업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여성이 물뽕을 판 흔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여성의 머리,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중국인 손님으로부터 물뽕을 하나 받아서 먹은 것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의혹을 내는 것은 이 여성이 마약 판매 관계가 있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 또 우리 젊은이들, 마약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하고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여성 단체들은 왜 이럽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은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10년 전, 벌써 그리고 6년 전에 일어난 사건. 그런데 버닝썬 사건은 현재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현재 지금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접어들 수 있는 이런 고리를 단연히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버닝썬 사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어도 여성단체에서는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란 것이 왜 존재를 합니까? 여성단체가 좌파 성향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흠이 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자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보면 이게 자꾸 확장이 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가 마약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마약이란 것은 조금만 방비를 소리하면 그냥 그대로 확산이 됩니다. 저는 이전에 필로폰에 관해서 많은 집중 취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필로폰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제일 가는 양질의 필로폰이 생산했지만 지금은 북한이라든지 중국에서 그렇게 생산이 돼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필로폰을 거의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로폰이 이런 업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성 단체들은 이 점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버닝썬 사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할 의지도, 그런 또 수사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만 대충 봐서 이후에 대충 노는 결과가 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그렇게 150명 이상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투입해서 수사를 한 결과가 겨우 전직 경찰 강모 씨를
구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강모 씨가 지난번 한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을 알아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상부에 힘을 넣겠다. 경찰 고위직에 힘을 넣겠다고 이렇게 폭로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 주체가 누구기에 경찰에서는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파리하게 취한 파리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버닝썬 사건이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지 정준영의 어떤 불법 도찰 사건 이런 것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흥미 위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 르 메르디앙 호텔에 밑에 있는 것이 버닝썬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지분관계 그 지분관계에서 20%가 외국인 투자자라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참 버닝썬 사건을 집중 취재하다가 지금 약간 흐지부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린사모가 나오고 성미가 어디 외국에 가서 2박 3일간 광란의 밤을 보내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언급이 돼도 경찰에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런 업소들, 이것이 어떻게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레나 등 모두 16개의 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강모 씨, 불법 탈세 혐의로, 그것도 100억대가 넘는 그런 탈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비 자금으로 수십억을 썼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주도 면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집권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촛불 사태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 말기부터 지금까지 미래의 권력에 손을 댔는지 줄을 댔는지 그리고 어떤 상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찰로서는 이것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경찰총장이 존재하는 한, 막강한 경찰총장이 존재하는 한, 이 사건은 도저히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되고 또 유착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맞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의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여됐던 많은 사람들, 여기에 개입됐던 많은 그런 관계자들, 이것을 척결할 수가 있습니다. 말만 적폐 청산하지만 분명히 적폐가 있는데 그대로 두고 보는 문재인 정부 정말 똑바로 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 명운을 걸으라고 했지만 지금 경찰은 명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